딱지왕. 딱지왕 데빌 리버스. 그게 우리들은 딱지 싱이 있잖아요. 두 번째 2부에서 그 뒷이야기. 어 뭐야. 어 겁나.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잠깐 소리 좀 줄이자 잠깐만. 이거 동영상 집어넣은 거 아니야? 동영상? 맞습니다. 일단 볼게요. 뭐는? 이거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저작권 아니야. 이거 자작 노래야. 자작 노래. 이거 자작 노래야. 설마 개회에 내는 게임인데 저작권 걸린 음원을 쓰진 않았겠지. 아이고 김소담님 후원 감사합니다. 5,900원 감사합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김소담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왜? 아니 왜? 어. 제 지인입니다. 지인. 아 그래? 아 어쩐지. 아 저도 몰랐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딱 뒤에서 반응이 갑자기 그러길래. 혹시 1부 2부 안 보신 분 있나요? 그래도 그거 제가 영상 올렸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을게요. 3부. 어 뭐야 빨리 넣어서. 아 자 소리 올릴까요? 세이브. 아 세이브 여기 있어. 방금 구름주와의 딱지 배틀에서 승리하고 얻은 뭐야? 신의 딱지. 이제 이건 내 것이 되는 건가? 뭐, 도빙? 아 개꿀 밝았다. 22번. 드디어 신의 딱지를 손에 넣었나? 자 알고 있겠지. 프로 네온 딱지꾼들이 만나면 그 장소가 배틀필드가 된다. 다음은 나와 딱지 배틀이다. 서로의 신을 걸고. 오. 잠깐 기다려 양혁. 내 친구들이 위험해. 난 내 친구들을 찾으러 가겠어. 하, 자존심보단 우정인가. 하지만 22번 신의 딱지끼리 만난 이상 넌 이대로는 놓칠 수 없지.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을 소환한다. 이걸로 넌 도망갈 수 없게 돼. 나와 거시 오메가 슬라임. 그래 덤벼봐. 슬라임 크래셔 덤벼봐. 뭐한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양혁. 사람한테 딱지를 휘두르다니. 역시 이 좁아터진 곳에서는 신의 딱지끼리 싸우기에는 접박하지 않아. 폭발소리가. 너에게 최고의 무대를 소개해주지. 필드 딱지 이터널을 발동. 바로 이곳이다. 아니 무슨 간의 수공업이야. 뭐야 이게. 우주잖아. 이런 곳에서 딱지를 친다고? 중력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지? 그럼 22번 딱지 배틀을 시작해볼까? 아 내 소원. 그러니까 22번 우주 공간의 신계전 딱지룰은 알고 있겠지. 무슨 딱지룰이 개정됐어. 이쪽의 딱지룰은 괴수대결이다. 신의 딱지를 소환하는데 딱지룰 따윈 필요하지 않아. 드디어 현명과 진호의 라이벌 배틀이 시작되었어. 어 그래 제일 자신 있는 딱지를 꺼내라. 22번 양혁 나에게 성공을 넘겨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로 사용할 딱지는 역시 이거지. 아우 난 이거 진짜 이거. 아 아! 쓰레기예요 쓰레기? 검은 늑대의 특수기 보충 설명. 예를 들어 상대가 안멸일 경우 공격이 증가한 딱지를 뒷면으로 만들고 공격 증가 수치를 제거합니다 라고 이렇게 뭐 되게 거창하게 써있는데 솔직히 그래! 자비란 없습니다. 어 이번에도 첫 딱지는 검은 늑대 딱지로 하겠어. 제일 자신 있는 딱지가 겨우 검은 늑대 딱지인 건가? 정말 한심한. 나는 세 장의 검은 늑대 딱지를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결합! 아이! 나의 영혼을 계승한 신복의 모습에 나와라 얼티메이트 궁극의 검은 늑대! 아 이거 너무 뭐라고? 살려주세요! 아 채팅창에서 지금 아주 그냥 형님의 얼티메이트 궁극의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쓸래 없죠. 검은 늑대는 세상에 단 두 장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세상에.
세상에 두 장뿐이었다는 건 그저 소문에 불과했지. 나의 두 번째 검은 뜻딱지는 네 친구 무리들 중에 교장이 있지? 그 녀석이 한 진혼의 하늘님 구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쩔 거야. 이거 한 시간짜리 게임이래. 왜 그 검은 뜻딱지를 이 안에 있는 돈이랑 바꿔주세요. 안돼 안돼. 미안하지만 양혁군, 이건 팔 수 있는 딱지가 아니야. 소중한 친구가 나에게 맡긴 거란다. 아니 이거 설령 그게 쓰레기 딱지여도 팔 수 없는 것과 같은 거군요 아빠. 그렇단다 내 딸아. 가질 수 없다면. 양혁 이 자식 감히 교장 선생님을. 아니 양혁 이 자식 감히 교장 선생님을. 어 필드가 바뀌었어. 또다시. 자 뭔진 모르겠다. 일단 세이브하고요. 세이브하고 방제도 바꿉시다. 최창영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소다님 12,000원 추가 후원 감사합니다. 알림이 안 떴네요. 세 번째 검은 딱지는 지루라는 상인이 한 장 들고 있었지. 아 지루군요? 지루라는 상인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너한테 가짜 복값한 검은 뜻딱지 100을 팔았다고. 아마 자기가 진짜 검은 뜻딱지를 가진 거야. 남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너한테 그런 명기로 가짜 복값한 검은 뜻딱지 그런 건 늑대캔디고 감사합니다. 내가 딱지꾼이 되었을 때부터 일생을 함께한 검은 늑대딱지가 가짜라고? 내가 딱지꾼이 되었을 때부터 일생을 함께한 검은 늑대딱지가 가짜라고? 그래 22번 너의 검은 늑대딱지는 가짜다. 그래서 네 딱지는 나보다 공반 스탯이 낮았던 거다. 자 잠깐 비교해볼게요. 그래 22번 너의 검은 늑대 딱지는 가짜다. 그래서 네 딱지는 나보다 공반 스탯이 낮았던 것이다. 으아,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내 검은 늑대 딱지는 진짜야. 그 누구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내 검은 늑대 딱지는 진짜야. 그 누구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너의 검은 늑대 딱지가 가짜라는 걸 힘을 써서라도 깨닫게 해주지. 너의 검은 늑대 딱지가 가짜라는 걸 힘을 써서라도 깨닫게 해주지. 왔어? 라이프 천천. 라이프 포인트? 이건 뭐지? 뭘까? 너 모르는 건가? 언젠까지 초심자인 거냐? 언제까지 초심자인 척할 거냐? 신 계정 룰에서는 라이프 포인트가 추가돼. 신 계정 룰에서는 라이프 포인트가 추가됐지. 라이프가 감소했지. 딱지의 공방 차이만큼 라이프가 감소하고 신 계정판 룰에서는 라이프가 전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딱지를 무한히 낼 수 있지. 물론 뒤집힌 딱지를 다시 쓸 수 없는 룰은 그대로다. 1라운드 스타트. 아 근데 이거 진짜 더빙 끄는 거 없나?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일단 앞면으로 치기 뒷면으로 치기. 앞면. 난 앞면 표시로 내려치는 걸 선택하겠어. 앞면.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이 게임이 나온 거를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라이브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자 이거 딱지력? 100딱지력인데 이거 물딱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검은 늑대 선풍. 아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지금은 딱지력 좀 모을게요. 일단 모을게. 일단 결정기 연타해봤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야 언제까지 돼? 됐어 이만큼 딱지 공격력이 상승하다고 합니다. 자 현재 라이프 포인트 1000이고요 1000이야? 앞면 나의 딱지 공격력 253, 나의 딱지 방어력 205. 하지만 못 이깁니다. 어차피 얘 방어력이 380이기 때문에요. 지는 전투군요? 아니에요. 어차피 무중력의 영향으로 공격력이 낮아졌습니다. 안 넘어갔다. 얼티메이트 궁극의 검은 늑대 좀 더 공격력을 올려라. 550. 100 올랐어. 연타. 아 이거 너무 가겠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100번 넘게 연타하다니. 뭐? 아 이거 넘어갔지요? 내가 방어력 205 올라가지고 적딱지 공격력이 낮아졌습니다. 아 얘도 어차피 무중력의 영향을 받긴 받는구나.
간다. 얼티메이트 궁극의 거문늑대의 공격. 한번 피해보시오. 열질풍 암살. 암살. 암살격. 암살 암살 암살격. 이거 암살 암살 암살격. 야! 답이란 없습니다. 이게 암살, 암살, 야, 이게 암살 암살 암살격. 딱지 배틀에서 이기라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참으라는 거야? 한번 피해 보시오. 내 딱지가 넘어갔다. 지금까지 내 딱지가 넘어가는 수. 자, 하지만 역시 님이야. 지금 저 소화기 딱지 있거든요. 소화기 딱지 다음에 이럴 수가. 내 검은 늑대 딱지가 간단히 넘어가 버렸어. 이 딱지가 가짜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뭐 어찌됐든 지금은 딱지 배틀 중. 다음 딱지를 고르자. 다음 딱지 골라. 소화기 내놔. 소화기 착각하는 거지. 마진 내 공격. 어? 얼티메이트 궁극의 검은 늑대 딱지에 딱지력을 100 지불하고 특수기 발동. 이 딱지는 한 턴에 3번 공격이 가능하다. 여기서 형님의 원톤 킬 콤보 장난이다. 양혁 이 개자식 사기 딱지 작작 써. 두 번 더 이어서 합니다. 야 이거 가라. 멸망을 부르는 폭렬 제품. 암살 암살 암살격. 아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또 넘어갔어. 뒤집힌 딱지를 계속 공격하면서 라이프를 깎다니. 이거 주일병 컨셉인가요? 얼마든지 떠들어보라고. 이것이 내 스타일. 더빙 껐으면 차라리 좀 낫을걸요. 멸망을 부르는 폭렬 제품. 암살 암살 암살격. 못 버티겠다. 어, 또 넘어갔어. 네, 아니 궁금한 건 전작때 일어나요? 어, 전작에는 더빙이 없었어요. 겨우 이 정도로 라이프가 다 전작엔 더빙이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어, 더빙은 없었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딱지가 뒤집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포인트라면 뭐야 끝이야? 솔직히 모르겠어. 난 뒷면 표시로 내려치는 걸 선택하겠어. 이거 두 번 해봤자 중첩 되나 이거? 결국 방어력 최대로 올리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세 번 때리거든요? 뒤집힌 딱지를 계속 공... 얼마든지 떠든 멸망을 부른 광렬제품! 49! 어 살았어. 중간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중간 세이브가 있네? 남긴 남네요. 지금 저렇게 3번이나 하다니. 하니까 방어 표시에다가 그걸 하니까 어떻게든 버텨냈어. 라이프 포인트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은 존재해. 아 그래 뭔가 조금 전진이 되는 것 같아. 뭔가 형님의 원턴킬 콤보를 버텨내다니. 라이프 포인트가 남았다면 어서 다음 딱지를 내라. 대체 어떤 딱지를 내야 할까? 빅파이어 익스팅기셔를 내면 적딱지 공격력을 깎을 수 있겠지만 다음 공격을 받아낼 때 내 라이프가 남아돌지 않겠어. 저 소화기 딱지가 그 특수 공격이 있거든요. 저 하얀 늑대 딱지로도 예? 저 압도적인 얼티메이트 궁극의 검은 늑대 딱지의 스탯 차이를 한 턴만에 한 턴밖에 못 버티고. 그렇다면 역시 신의 딱지인가? 원래 신의 딱지를 쓰려면 특수력 450이 필요하지만 신 개정판 룰에서는 소환하는데 딱지력은 필요. 나는 다음 딱지로 신을 소환하겠어. 어 그래 신 소환하는데 나와라 오시스 크림슨 슬라임. 이거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안 써봤던 딱지인데 이게 점점 공격력이 증가하는 딱지거든요. 이게 점점 공격력이 증가하는 딱지야. 내가 지난번에 쟤 이겨가지고 뺏어왔거든 저 딱지로고. 라운드 시작 시 상대 딱지의 기본 방어력을 200 깎는다. 그치 그치. 미안하지만 양혁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 딱지 방어력 180. 얼티메이트 궁극의 검은 늑대를 뒤집을 순 없다. 자 여기서 앞면 뒷면 옆면으로 치기. 아 앞면이다. 난 앞면 표시로 내려치는 걸 선택하겠어. 앞면이다 앞면. 특수기를 세팅해주세요. 아 근데 100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뭐 세이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두 번째 특수기 발동. 특수력 100을 소모하고 매턴 그래 이거 공격력이 100씩 상승한다. 이거 매턴 공격력이 상승해요 이거. 나의 딱지 공격력 130. 저게 는다니까 이제 점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버티면서
계속 버티면서 있으면은. 자 됐다. 66번 49 천 앞면 아마 못 뒤집을 거예요 처음에. 어 뒤집네? 어 일단 뒤집었어. 무중력의 영향으로 공격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신의 딱지는 역시 신은 무중력을 받지 않아. 역시 신이다. 역시 신이다. 한 번 넘어갔다. 하지만 나이프 고작 16 깎였죠? 얼티메이트 궁극의 검은 듯대 딱지가 넘어갔군. 역시 이 딱지만으로 신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 신까지 신을, 처리 못하지. 신으로 상대하는 법. 다음 내 딱지는 기대하던 거신 오벨가 슬라임 딱지. 거신 오벨 가슬라임이라고요? 자결하는 폭풍이 대지에 무너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슬라임이 될지어다. 신들 중 가장 공격력이 강한 가슬라임 거신 오벨가 슬라임. 아 제발. 형님의 거신이 딱지 배틀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 아니 이 느낌은 아니 그래 뭐야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 라의 슬라임도 나오겠네. 아 그 라의 86 그거 말하는 거지요 그거. 그럼 나올 것 같은데. 드디어 등장하셨나 거신 오벨 슬라임 딱지. 나 이 근데 이 사람 목소리에서 들어봤는데? 기다리시지. 이 딱지 마리크 아니야? 나도 참가하겠어. 마리크잖아. 아. 난이 페널티 마이너스 500. 라이벌과의 싸움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냐? 진호 형과 형님의 진검승부에 끼어들다니 치사다. 그래 난이 500. 신 대신 흥미롭군. 그렇다면 나도 신으로 맞선다. 이것이 내가 내 신이다. 나와라 세 번째 신의 딱지. 이 사람 목소리 유튜버 아니에요? 목소리 유튜버 아니야? 라엘라임. 들은 목소리인데? 라엘라임 제 1의 형태 라임 스퀘어. 그러나 아직이다. 라엘라임은 아직 배틀 모드가 아니야. 라엘라임 이 사람 목소리 유튜버야. 특수 효과 발동. 이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아닌가? 신이여 지옥에서 살아나 대지를 끼어서 온몸을 슬라임의 타액으로 감싸. 아님 말고 신이 되어라. 신은 슬라임의 힘을 받아서. 아 그쵸 유튜버죠. 나 막 들어봤어 불사의 이 목소리. 슬라임과 종자의 생명을 바쳐라. 그럼 최고 최강의 신 라엘라임 제2의 형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냐? 그래 라임 포인트 500에서 1로 다운시키고. 어 그래 1대고 그 수치만큼 상승시킨다. 개사기네? 공격력이 499 게다가 방어력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흥 방어력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거신 오벨가 슬라임의 공격을 버틸 딱지는 없지. 이건 뭐야? 신들이 서로 공명하고 있어. 신들이 서로 공명하고 있다고? 공명의 함정인가? 양혁의 딱지가 넘어갔으면 이번 라운드는 양혁이 먼저 공격합니다. 신의 딱지 상태 뒷면 딱지 공격이 196 방어력 430. 근데 430이면 어지간하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얘한테 뭐 당하지 않는 이상? 딱지 배틀 신신신 스타트. 아 멋대로 끼어들다니. 각오해라 릴레. 내 턴. 잠깐 기다리시지 양혁. 그래 뭐 어쩌라.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뭐 잊은 거 아니야.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특수기 발동. 거신 오벨 갓 슬라임의 기본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200 깎는다. 아 이거 개 이거 사기네요. 너의 라의 라임의 방어력도 이 특수기의 효과로 깎아주지. 야 역시 신딱지가 짱이다 이거. 아니 그럴 수가. 진원의 하늘님 꼭 감사합니다. 양혁은 딱지를 안면으로 내려친다 결정했다. 안면으로 내려칠 경우 볼록한 안면의 공격력이 극대화되고 170 상승했다. 좀 더 공격력을 올려라. 신의 공격력은 670이다 100이 올랐다. 670이라고?
봐라, 이 압도적인 공격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 저 소리 누가 낸 건지 진짜 궁금하다. 거짓말. 이 소리. 진호의 딱지력 양혁은 100. 아, 다 백이야. 내가 슬라임 수기 발동. 나 신의 재물을 위하여 쓰레기 딱지 두 장을 꺼내. 그래, 두 개 꺼내. 딱지가 두 장? 그렇다면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첫 번째 입이 열리게 된다. 특수기 발동. 아, 저거 서영업다 22번. 아, 저것도 더빙했구나. 쓰레기 딱지 완전 롱스톤 딱지. 공격력은 고작 50밖에 안 되지만 방어력은 250이다. 또 하나의 쓰레기 딱지는 초밥보 딱지. 공격력과 방어력은 110밖에 안 되지만 이 딱지는 공방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거 뭐 패러디인데 초밥보 저거? 오시리스 크리스 슬라임 딱지의 특수기를 발동한다고 해도 이 딱지들을 강제적으로 뒤집을 순 없어. 그런 크리보. 그 크리보인데? 저게? 그니까 방금 꺼낸 초밥보와 거석 롱스톤 딱지. 왜 초밥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짓이냐 양혁. 자신의 딱지를 짓다니. 딱지를 상처 입히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는 거냐? 흥, 시끄럽다. 쓰레기 딱지들은 그저 도구일 뿐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이 되어야. 이 순간 쓰레기 딱지들은 거신의 힘으로 변한다. 와, 지금 이 순간에 쓰레기 딱지들이 거신의 힘으로 변한대. 이걸로 신에게 두 채의 재물이 갖추졌다. 눈이 좀 이상한데 지금? 뭔가 눈 포토샵으로 잘못 찍은 것 같은데? 1만, 10만, 100만, 어! 1000만, 1억, 10억, 100억! 1억, 10억, 100억! 좀 더 올려라. 볼륨 올려라. 와! 이제 방어력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거신 오베가 슬라임이 못 뒤집는 딱지는 없어. 신의 공격! 고해라, 릴레! 릴레는 거신 오벨 가스라인의 무한한 공격으로 버틸 수 없을까? 그래, 이거는 못 버텨요? 무한인데? 양혁은 릴레의 딱지를 대상으로 쳤습니다! 나의 라임을 분쇄시켜라! 릴레 죽었죠? 강인! 무적! 최강! 강인! 무적! 최강! 된! 아, 이런... 슬라임 크래셔! 그렇게 두 명의 신이 부딪혔다. 이걸로 방해권은 제거돼. 어, 방해권 제거해줬어! 아니! 과연 그럴까? 아, 뭐야? 제거 안 했어? 뭐? 아, 해치원 나였네? 신의 인피니티 크래쉬 공격을 맞고도 멀쩡하다고? 아니, 표범의 공격이 먹히지 않았다고? 공격력은 무한대란 말이다. 어떠한 딱지라도. 근데 중요한 텐데. 거는 내가 여기서 세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뜬금없이 내 전투 쪽으로 넘어갔다가 게임 오버 당하면은 이 이벤트 다시 봐야 돼요? 자세히 펴라! 이것은... 안 넘어갔어! 라엘 라임에게는 방어력이 존재하지 않아. 즉 절대 무적의 딱지란 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공격력이 무제한인 딱지가 있는데 그거를 방어력이 무제한인 딱지로 막았어. 방어력이 0이 아니었던 거냐? 완전 불멸에 죽지 않는 불사의 슬라임. 하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는 딱지란 없어. 이게 반드시 공략의 실마린 있을 터. 아니, 라엘 라임이 제1형태, 라임 스퀘어 형태로 돌아와 있어? 라엘 라임은 스퀘어 형태로 돌아온다. 그 대신 라이프 포인트는 다시 499포인트 회복되지. 어, 500! 신이 공벌레만 해줬다니. 야, 1이 오는데 아까 500됐어! 그래도 거신의 공격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나보. 딱지의 형태가 변한 건 제소환으로 취급되지. 지금의 상태라면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특수기 발동! 라의 라임의 제1형태, 라임 스퀘어의 기본 방어력을 200 감소시킨다. 라임 스퀘어 모드의 기본 방어력이 200 감소합니다. 어, 200. 성공했어. 방어력이 물음표에서 200이 되었어. 야, 무한의 방어력이 그럼 이제 200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공략법을 찾았다. 공략법을 찾은 건가? 하지만 의미는 없다. 내 턴! 난입하면 다음 턴의 형태가 변한대요. 라이프 포인트를 잃는 대신 두 번째 턴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건가? 자, 여기서 가장 라이프 포인트가 적은 건 난데? 누굴까? 나야, 나. 나 진호의 남은 라이프 포인트 49. 내가 지금 49 남았었죠? 어머, 22번 쥐꼬리 같은 라이프네. 아, 죽었다. 날 공격해주겠어. 간다.
어우 깜짝이야. 최첨의 형태. 어이 깜짝이야. 뭐야 이게? 이하 생명 코스트로 1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한다. 어 코스트 100 깎았고요. 신은 불사조가 된다. 선택된 슬라임은 대지에 잠들지 않아. 야 그 와중에 진짜 이하 생략한 거 되게 웃기네. 제3형태 갓! 라임 닉스! 또 의미를 알 수 없는 공격력과 방어력. 어 릴라는 딱지를 앞면으로 내려친다 결정했다. 나의 라임 딱지를 앞면으로 내려칠 경우 앞면 공격력이 무려 300이나 추가로 상승되는데 나의 부름에 대답해라! 릴레의 딱지력이 100이 상승했습니다. 진우의 딱지력 릴레 100. 아 이제 어떡해. 연타력이 무려 300회를 넘었다고? 대체 평소에 뭘 먹고 다니는 거냐. 야 그 짧은 시간에 연타를 300회를 쳤대요. 이런 참. 이것이 어둠의 힘이야. 각오해. 22번 나의 라임이 그니까 오토마우스 켰냐고. 오토마우스 내가 클리커테일 오토마우스로 연타할 때 지금 저만큼 나오는데. 자 공격력 640에다가 방어력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그쵸? 슬라임 패닉스! 박살날거예요. 나는 패배한다. 그래 패배한다. 그래 우와. 뭐지? 어? 라엘라임의 공격이 거신 오벨 가스슬라임 쪽으로 갔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각하지 마라 22번. 이 순간 특수력을 배소모시키고 거신 오벨 가스슬라임의 두 번째 특수기를 발동했다. 아 지 특수기 발동시키려고 지금 일부러 맞아준 거야 혹시? 거신 오벨 가스슬라임의 공격력을 전부 방어력으로 만들고 어 상대의 공격을 대신받고 반격할 수 있다. 이것이 거신 오벨 가스슬라임의 카운터도 발동. 야 이거는 무슨 전략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 사기 스킬들의 향연이잖아. 데빌 체이서. 자 일단 공격을 막아라 거신 오베가 슬라임. 라임의 공격력은 너의 방어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특수기 이때 바로 또 특수기 또 나와 이때. 갓 라임 닉스의 특수능력 공격할 때 딱지력을 100지불하고 발동했으니 이 능력을 발동하면 라엘 라임의 공격력이 상대 딱지 방어력만큼 증가.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사기 방어 스킬이 나오는데 그 방어 스킬을 걷어 찰 수 있는 사기 공격 스킬이 또 나와. 자 여기서 또 받아치냐? 지금 공격하는 상대 딱지의 방어력.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력이 증가해서 이긴다. 1520이 됐어요? 방어력! 얘 이제 방어력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방어력이 그냥 뭐야! 봐봐 이런다니까. 뭐야 딱지가 뒤집히지 않아 바보 같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아예 그냥 이제 물까지 그냥 다 엎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방어력을 조작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릴레 넌 한 가지 당당한 게 있어. 내가 쓴 거신의 카운터 도발로 도발 데빌 체이서. 이 특수기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능력. 이 능력을 쓴 터는 내 딱지 방어력이 상대 딱지의 공격력보다 낮더라도 뒤집히지 않는다. 아 그래요? 와 와 이거 딱지 배틀에서 이기는 거 템빨이야. 거신 오벨 가스라임에 하지만 데미지는 받아야 할 거야. 공방 차이만큼 양혁의 라이프 포인트에 관통 데미지다. 아 그래 데미지는 받지? 오 라이프 감소합니다. 맞긴 맞았어. 양혁 344 됐네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말빨 1 원작을 정말 잘 반영한 게임. 아 그래 그 말빨 배틀은 정말 잘 반영한 것 같아. 남았어. 되갚아주도록 하지. 양혁은 릴레의 딱지를 대상으로 반죽했습니다. 잠깐 근데 얘네 둘끼리 싸우는데요 지금? 하지만 지금의 거신 오벨 가스라임의 공격. 지금 정작 게임을 해야 되는 나는 손가락 빨고 지금 이거 구경하고 있어. 확실히 공격력은 제로다. 우리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하지만 결코 의미가 없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봅시다. 그래 팝콘 꺼내면서 제로 볼게요. 슬라임 크래쉬.
잘했다. 양혁, 그래봤자. 공격이와 영의 공격은 안 통하죠. 이런. 어? 라일라임이 또다시 스퀘어모드로 돌아와 버렸어. 아 이게 그 모드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이게. 어. 역시 그랬군. 공연력은 상관없어. 그 녀석은 한 대만 맞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온다. 오. 양혁은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나? 양혁은 이 순간 노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특수기 발동. 그래 이제 내가 죽어 먹어야지. 인간이처럼 시킨다. 아니 이 경우는 변환인가? 상대 딱지의 방어력이 물음표일 때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첫 번째 특수기를 맞는다면 방어력은 200이 된다.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유튜브로 만약에 편집본을 올리면은 돌려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 200 됐어요? 다시 방어력이 200이. 근데 똥줄 탔죠 이제? 이게 나의 노림수다. 자 22번 신을 잡을 기회를 너에게 주자. 고맙게 생각해라. 왜 하필이면 여기서? 헤? 중간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아 한다 한다 한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 이거 첫 번째에서 저장해야 되나? 눈 깜짝할 새에 서로 뒤바뀌는 공방. 이 딱지 배틀 먼저 패배하는 건 어느 쪽일까? 조금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어. 자 여기에요? 드디어 내 턴이 왔어. 내 턴. 힘을 빌려줘.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앞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옆면을 치기. 공방 20. 야. 난 앞면 표시로 내려치는 걸 선택하겠어. 공격. 선택 방식이 달라진다고? 편의성을 위해서 갑자기? 으잉? 특수기 선택 진행한다. 딱지력 확인. 딱지력 100. 나 지금 100이죠? 어차피 걔네들은 지금 다 빵이에요? 야 근데 0 200인데 여기서 그냥 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점프하고 내려찍기를 한 다음에 연타에 맡깁시다. 50번 이상 내려쳐야 돼요? 난 지금 이 타이밍에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이 릴레. 넌 대리를 조종하면서 신의 두 번째 특수기를 잘못 쓰고 있었어.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진정한 두 번째 능력은 딱지력을 100 소모하고 매턴 기본 공격을. 아, 네, 안녕하세요.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진정한 능력. 그것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력만큼의 공격력을 가진다. 난 지난 턴에 딱지력 100을 소모하고 쓴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특수기를 원래대로 반환. 더빙하다가 갑자기 더 더듬었네. 그리고 공격력도 다시 0으로 되돌린다. 뭐야? 그리고 신의 딱지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진정한 제2 특수기 발동.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딱지력만큼이. 오, 눈 빨개진 거 봐.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공격력이 되지. 나의 딱지력은 따라서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공격력도 이다. 125?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라이더. 아니 근데 그럼 연타를 75번 쳐야 돼. 이 특수기를 쓰면 앞면, 옆면의 표시 공격력 상승 능력이 상관없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공격력은 압도적이야. 납소사. 잠깐만. 내가 신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이거 안 쓰는 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멍청아. 멍청아 이걸 왜 써 이걸. 잠깐만 아까 야 우리 양혁이 방어력 몇이었지 아까? 여기서 양혁이 때리면 개꿀잼 몰카할 것 같은데? 닐레어 지금 못 이겨 이거. 아 양혁이 880이요? 안 된다 그러면. 닐레 널 공격하겠어. 이거 안 돼 이거. 아 200이야 딱 200. 이거 동률이면 어떻게 되지? 동률이면 안 넘어가. 한심하군 22번. 겨우 그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격한 거냐? 자 그럼 다음은 나의 턴이다. 거신이여 기회를 놓친 한심한 녀석을 공격해라. 죽었다. 딱지 두 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거신 오메가 슬라임의 강인 무적 최강 된다. 박살났다.
특수기를 잘 활용하여 양에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니 안다고. 자 지금 130이잖아요? 130인데 딱지력을 딱지력 특수기를 발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 공격력을 깎아버렸어 이 멍청한 놈이. 뭐하는 놈이야 이거.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진행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면 돼 이거? 난 지금 이 타이밍에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일레. 그러니까 이 특수기를 안 쓰면 되거든요?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 나의 딱지력은 따라서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공격력도 이다. 내가 지금 100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딱지력을 안 쓰고 턴을 넘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딱지력이 100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딱지력이 200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격력이 200이 된 거지. 그쵸. 이 특수기를 쓰면 그럼 이제 농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신의 능력을 잘못 알고 이제 여기서 릴레 때립니다. 릴레, 널 공격하겠어. 5초간 결정 결타하세요. 끝내. 끝났잖아.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진짜. 단 한 번. 단 한 번. 바보 같은 고작 22번 주제. 아 이거 개재밌다 이거 진짜. 아 1 데미지다. 아 1 데미지다 이거 근데 데미지는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걸 잊어먹고 있었네. 좋았어. 라이 라임을 뒤집는데 성공했어. 내가 도와줬으니 당연한 거야. 남은 라이브 포인트 399. 아 근데 어차피 그 75여도 어차피 얘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내 라이프 포인트는 남아있어. 그래 남아있어요. 신의 공격을 버텨냈다고? 버텨낸 거 당연한 거야. 허태하지 마. 내 정신력이 신을 뛰어넘었다는 것인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본 실력을 보여주겠어. 여기서부터 또 뭐 하려고? 딱지로 이 딱지를 내겠어. 불사의 존재는 다시 한번. 그 딱지는 아까는 나의 라인 딱지가 아니야. 그래, 똑같은 딱지 아니에요 이거? 이봐 릴레, 뒤집힌 딱지를 한 번 더 내라. 룰 위반이다. 따라서 반칙패. 내년은 이 자리에서 대출이다. 아 반칙패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이 내가 룰 위반.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하다니 한심하군 릴레. 농담이고 난 그런 미스는 저지르지 않는다. 이 딱지는 나의 라인과는 다른 딱지다. 지금 어둠의 이름 하에 다른 딱지래요. 신은 보호구가 될지어다.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 어둠의 창조신은 호르노스 라임. 창조의 시작은 파괴. 어둠의 창조신 호르노스 라임. 모습을 드러내라. 대체 뭘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다른 신의 기술 이어받은 창조신은 파괴신이 되어 나와 결합할지어다. 어둠의 창조신 아 미치겠다. 호르노스 라임 내 자신이 된다. 바보 같은 하나가 됐어. 결합했다고? 몬스터가 아니야 신이다. 응 신이다. 모습이 어찌되었든 딱지라면 뒤집을 뿐이다. 병 형신이야? 중간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네. 어 여기서 세이브 합시다. 간다 거신의 두 번째 턴. 잠깐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했으므로 새로 나온 어둠의 창조신 호르노 슬라임의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200 깎는다. 아 그치 갑. 어리석군. 어둠의 창조신 호르노 슬라임은 자신보다 하위신이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특수기는 이런 씨 휴지를 알아라 22번. 아 참 진짜 그런가. 저것이 어둠의 창조신 호르노 슬라임의 첫 번째는 저 딱지를 뛰어넘긴다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릴레 너에게 나의 전력을 보여주지. 양혁 먼저 처붓을 쓸 수 있는 녀석부터 부수는 게 싸움의 기본 철칙이잖아. 어째서 릴레를 공격하지? 이거 왜 여기다 해놓은 걸까요 이거? 시끄럽다 22번. 난 눈에 거슬리는 녀석부터 처리한다.
나는 안면 표시로 내려찍겠어. 양혁은 딱지를 안면으로 내려친다 결정했다. 공격력이 172 상승했고 좀 더 압도적인 공격력이 올라갔고요. 양혁 감히 안면 표시를 공격한다고? 후회하게 될게. 응, 후회할 거야. 그러면 특별히 딱지를 뒷면 표시로 바꾸는 걸 허락해주지. 네, 그래요. 이번에도 22번은 또 팝콘 먹으면서 구경할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봅시다. 얘네들이 지금 뭐하나 지금. 후회하게 되는 건 바로 너다. 거짓. 오벨가 슬라임 딱지는 안면 표시 그대로 공격하겠다. 양혁의 연타 입력. 연타 516번. 맙소사. 양혁의 연타력이 자그마치 500회 이상. 전보다 월등히 높아졌어. 5초 만에 516번을 연타했다고? 저 사람이냐? 신의 힘은 무한하다. 거신의 힘은 아니 이거 운동 엄청 해야 돼. 이거 완전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반칙패야. 이거 무슨 운동 핵스프링이야? 힘을 보여주지. 그리고 말했지. 난 이 딱지 배틀에서 이기기 위해 진짜 전력을 1초에 100번을 두들겨야 되는데 님들 이게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오토마우스 아니면 불가능하지 이게? 진심인가? 이 딱지 배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검은 늑대 딱지를 찢는다고? 어 그래. 이 딱지 배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 난 리버스죠. 디지피 딱지가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검은 늑대 딱지 두 장을 찢는다. 검은 늑대 딱지를 찢는 거. 프라이드를 버리셨어. 이것이 형님의 각오. 거지 노벨가 슬라임이여. 두 장의 검은 늑대 딱지를 먹고 강해진다. 좀 더 강해져라. 세상을 너의 손으로 파괴해라. 이 엄청난 위압감 정말 블랙홀을 만들 셈인가? 간다. 덕규가 진정한 구경꾼이군요. 아 그래요. 사실 덕규 신 스틸러야 지금 보니까. 스페이스 인피니티 가끔 나와가지고 아임 크래쉬. 자 그럼 이제 안 넘어갑니다. 이제 장담하는데 채팅창에서도 예상하고 있는데 맙소사 딱지의 공격으로 정말 소형 블랙홀을 만들어버렸잖아. 딱지 배틀에서 이기는 조건 딱지를 뒤집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딱지 배틀이냐 이게. 거신이여 내 딱지를 흡수해라. 아 이제 나의 딱지를 흡수한대요. 하늘의 창조신 허로노 슬라임의 또 다른 특수기 발동. 상대 딱지에게 공격당할 경우 방어력이 상대 딱지의 공격력보다 플러스 100 높은 형태의 똑같은 딱지를 창조한다. 이런 씨 복사체 어둠의 거신 가슬라임이 나왔다. 아 양효가 똥 싸지 말라니까 양효가. 거진 오베가 슬라임을 카피했다고? 검은 늑대 딱지마저 제물로 바쳤는데 그걸 간단하게 카피해버렸어. 아 양용이가 똥 쌌네요. 아무리 봐라 창조신을 이길 순 없다. 새로운 딱지가 나왔으므로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첫 번째 입이 또다시 열리게 된다. 복사된 어둠의 거신 오벨가 슬라임의 딱지의 기본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200 깎는다. 이봐 22번 무한대에서 수치를 깎아내려도 여전히 방어력은 무한대에 수렴하고. 그래 방어력이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안 내려가지.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다.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라고 그 와중에? 아 그래. 그래 맞잖아. 수렴이 아니라 발산. 양혁의 블랙홀을 태발하쳐라. 아 맞아. 나는 순간 저게 자연스러운 얘긴 줄 알았어. 발산이죠 발산.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의 공격을 무한대 방어력으로 막다니. 무한대의 힘끼리 부딪혀서 서로 상쇄되었어. 공격을 막은 후 창조신이 창조한 어둠의 딱지는 파괴된다. 아 창조한 어둠의 딱지 다음에 파괴되네요. 복사해서 영구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창조한 어둠의 딱지는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무조건 상대보다 공격력이 100 높은 딱지 확실히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능력. 분명 저것이 어둠의 창조신의 유일무이의 약점이 된다. 이거 그리고 공방 바꾸는 거 있지 않나? 뭐야? 100의 딱지력을 준다. 아 이거 핸디캡이네. 핸디캡이네. 여기서 잠깐. 내 딱지력이 올랐으므로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공격력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 위대한 어둠의 창조신이라고 자부했던 주제. 그 딱지의 특수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 내가 지금 아까 세이브했던 딱지력이 200인데 거기다가 얘가 지금 100을 또 나눔 해줬기 때문에 딱지력은 300이 되고 그게 곧 내 딱지의 공격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력 공격력이 엄청 세졌어요. 무조건 상대보다 플러스 100 높은 능력치로 대응하는 딱지라 확실히 완전 곤란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내가 공격을 하는 순간에 무조건 상대보다 플러스 100이 높은 능력치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안 돼. 이번에도 난 22번을 공격하겠어.
야 너는 나 너무 좋아한다 근데. 왜 그러지? 이 신난 닭지를 뒷면 표시로 내려치겠어. 그리고 어둠의 창조신 호로니 슬라임 닭지를 뒷면으로 내려칠 경우 또 하나의 특수기를 갖는다. 창조신은 공격 대상이 되는 상대 딱지를 카피할 수 있게. 아 그래 아주 이제 별짓 다 해라 별짓 다 해라 이거는. 그 후 카피한 딱지의 공격력은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는 턴 매 턴마다 새로운 스킬이 나와 새로운 스킬이. 난 22번의 딱지를 카피하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제발 제발 다 해라 제발. 이 딱지의 공격력은 상대의 방어력보다 플러스 100턴 높은 이 된다. 500이 된대. 상대의 방어력보다 100이 무조건 높으니까 무조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맙소사. 그러면 공격을 막는 게 불가능하잖아. 절대적인 공격과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 이것이 진정한 신이야. 이게 바로 그러면은 방어력을 무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한 거야, 이게. 일단 딱지가 또 새로 나왔으니 카피한 어둠의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방어력을 200 낮추겠어. 일단 낮춘다. 방어력을 낮춰 봤자 뭐 공격력에는 변함이 없. 변함이 없는데 이 톤에서 근데 뭘 어떻게 해 근데? 어둠의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 무한의 정수를 더할 수 있나? 못 더하죠. 잠깐. 그 순간 거슬러. 아, 바로 이때. 아, 이런. 그래 바로 이때. 양혁. 난 똑같은 수는 통하지. 똑같은 수가 아닐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달라. 도발. 레벨 체이서. 가 발동하기 직전. 오시리스의 특수기로 파괴되지 않는 쓰레기 딱지 두 장을 또 한 번 찢어서 공격력을 무한대로 만드는데 딱지 두 장의 공격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린 능력은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했었나? 그러니까 하지만 이 딱지 필드에 나와 있는 오시리스가 총 두 장이고 방어력을 400쯤에다 깎아내는데 오시리스 딱지가 과연 너에게 내 재력을 얕보지 마라. 내 재력을 얕보지 말라고? 오케이. 얼른 딱지를 준비. 얼른 딱지 준비하라고? 돈으로 싸우는구만. 돈으로 딱지 두 장을 찢었다. 이것으로 공격력이 무한대로 올랐군. 딱지 게임이 아니라 체스 게임 아닌가 이 정도면? 이거 체스도 아니에요 이거. 딱지력을 여기서 100을 집으라고. 특수기 발동. 지금 거신의 공격력은 그래 무한대. 이 스탯을 전부 방어력으로 도와. 방어력을 오 좋아. 방어력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러면 무조건 막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알아둘 거. 무한대의 공격력을 전부 방어력에 준다 해도 공격력은 무한대로 계속 발산함으로 떨어지지 않아. 이것이 거신 오베가 슬라임 딱지 무한대. 그래요. 아무리 무한대 이거를 더해봤자 그냥 똑같은 무한대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제의 공격을 무조건 받아칠 수가 있어요. 공격력과 방어력이 전부 무한대라고? 자 도발 데빌 체이서 발동. 도발 체이서 발동. 강제적으로 거신 오베가 슬라임 딱지 공격하게 된다. 창조신의 능력 그리고 카피한 어둠의 또 나온 어둠의 거신 오벨 카 딱히 큰 피해는 없지만 매번 카피할 때마다 나오는 아 근데 이거 계속 이거 무슨 슬라임 딱지의 특수기 펀치되었든 양혁? 네 딱지의 스탯이 무한대라면 그래요 얘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이 법칙은 어둠의 거신 오벨 근데 어쨌든 무승부잖아 근데 거신 오벨 카 슬라임 딱지를 공격. 하지만 무한대에 어떤 수를 더해도 무한대라. 그리고 무한대끼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발 데빌 체이서. 또 공격을 막으면 릴레 너의 딱지에게 반격 공격을 가하자. 양혁 그런 건 이미 알고 있다고. 간다 거신 오메가 슬라임 반격 공격. 뭐야 하? 뭐냐 이 미전은. 뭐야 이거 가슴 찌르는 듯한 분노는. 양혁이 갑자기 공격을 멈췄어? 그래 왜 멈춘 거야? 설마 쫄은 건 아니겠지? 진짜 쫄았나봐. 도망가려고 지금. 거기서 본 건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 그게 내 바람이라면. 도발 데빌 체이서의 반격 공격은 소지하고 있는 다른 딱지로 대신 행할 수도 있다. 나는 내 오른팔에 소지하고 있었던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으로 반격 공격을 하겠다. 거신으로 공격하지 않고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 딱지를? 형님이 신을 버렸다고? 분명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왜 그러지? 제정신이냐? 웃긴. 그렇다 릴레. 너도 이 딱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확실히 나도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딱지는 과연 그럴까? 거신이여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 딱지로 내려쳐라. 아 그래 일단 한번 내려쳐봐. 일단 능력 발동. 공격당할 경우 어둠의 거신 오베가 슬라임 딱지를 파괴하고
다시 상대 딱지의 공격력보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 스킬이죠?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 딱지의 공격력 그렇죠. 공격력은 200이고 방어력 300이 되네요. 오시스 크림슨 슬라임의 제1의 입이 자동적으로 또 한 번 더 열리게 된 어둠의 리바이벌 붉은 슬라임 딱지의 방어력을 200 낮추지. 어. 아니 그러면 양혁의 리바이벌 공격력은 아 복사체 어둠의 붉은 리바이벌 슬라임의 방어력은 아 이게 자동으로 네. 저 신의 딱지의 패시브 스킬이 발동하니까 방어력이 낮아지잖아. 그럼 복사체 얘를 깨버리네. 그렇다. 그러면 오시리스 같은 톤에 효과에 의해 방어력이 낮아진 어둠의 붉은 리바이벌 그때부터 전부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야? 역시 형님이야. 예, 역시 형님이야. 아 대단하다 진짜. 이 완전 이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머리도 좋은 놈이었네 이거. 젠장 뒤집혔죠? 그래도 라이프는 깎이게 된다. 아니 그건 틀려. 호르노 슬라임이 만든 복사체를 뒤집더라도 이거 논리 싸움 같다고요? 그런 거 같죠. 저도 이거를 가만히 아까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보고 있는데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하지만 공격을 받을 때 복사체를 소환하는 리스크로 인해 상대에게 딱지력을 100 지급해준다. 내 딱지력이 올랐으므로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공격력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 그쵸? 지금 이렇게 되죠? 방심했나? 하지만 또 다른 특수능력이 있다고? 청소된 딱지가 공격을 미처 막지 못하고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이런 씨! 다시 한번 신의 복사체를 생성한 후 그 딱지에 공격 기회가 제공된다. 그 딱지에 공격 기회가 또 나온대요. 부활하면서. 세상에. 또 공격한다고? 그래 또 공격한다고? 창조신으로 공격 대상이 되는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을 카피한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라. 또다시 스탯이 플러스 그 공격을 딱지 두 장을 찢어서 무한대의 방어력을 가진 도발 데빌 체이서로 막고 복사체에게 반격 공격을 가한다. 반격 공격으로 복사체가 뒤집히게 되지만 내 라이프에 대한 영향은 없고 어둠의 호르노 슬라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복사 이것은 그야말로 무한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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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이거 무한 반복이네. 이거 메비우스의 띠에 빠졌어요 지금. 야 이걸 어떻게 생각했니? 진심으로? 야 이거 짜는데 이거 겁나 신들끼리의 특수기로 인해 무한지옥의 카부요미가 구현돼버렸어. 단 이 무한루프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 한계가 존재해. 그게 누군가가 끊어야 되지. 얼마 안 가 그 한계점에 부딪히겠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번째 이상 반복 중일 때 딱지력 6000. 자 6000 됐어요. 6000. 찌질 딱지가 부족해. 찌질 딱지가 부족하대. 아 돈 떨어졌어. 덕규 당장 딱지를 가져라. 아 야 그 한계가 얘 돈이 떨어질 때 돈이 떨어질 때였어. 이것밖에 없어. 좀 더 가져와. 이대로 치겠어. 셋이 다 썼네. 저 형님 이제 더 이상은 돈 쏟아볼 돈이 없어요. 양혁 이제 찌질 딱지가 없어졌네. 야 50번 존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 끝났어. 그럴 수가. 형님이 진리가 없어. 게임도 지고 돈도 날리고 이거 완전 패가망신했군요. 이거 완전 이럴 수가. 그 자신만만하던 양혁이 딱지에 봉인되어 거신 오벨카 슬라임을 빼앗겠어. 릴레 내년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 절대로 용서 못한다. 무한루프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내 턴이다. 난 이 딱지 배틀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중간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아 네 합니다. 중간 세이브를 하고 내 턴이 왔어.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자 내 딱지력만큼의 신의 공격이 됩니다. 근데 내 딱지력이 아까 6000 받았으니까요 당연히 우르르 올라가죠.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공격 치는 순간에 제 방어력이 100이 올라가는 딱지가 소환된다고 그랬잖아. 난 안면 표시로 내려치는 걸 선택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6130인데 이거 소환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딱 치는 순간에 치는 순간에 내 공격력보다 무조건 높은 방어력을 가진 딱지가. 야 바람개비 코팅 해보자 이거.
이거 왠지 저게 그 스탯에 의존해야 될 것 같은데? 창조신에게 그런 영역이 통하지 않는다고? 5975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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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창조신 바로 이제 특수기? 공격력이 100보다 높은 똑같은 형태의 딱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해도 그리고 여기다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첫 번째 특수기를 먹인다 바로 이게 낮아져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일단 넘겼네 호르노 슬라임이 만든 복사체를 뒤집더라도 호르노 슬라임의 플레이어에는 라이프 변동이 없어 아 그래? 복사체는 깨봤자 라이프 변동이 없는 거야? 그리고 모든 상대에게 100의 딱지력을 준다 그러면은 아무리 복사체를 때려봤자 소용이 없는데? 휴지를 난 딱지를 뒷면으로 내려치고 그리고 이제 곧 죽겠는데 이제? 즉시 창조시는 그후 탑난 21딱지의 공격력 절대적인 공격 일단 딱지가 또 새로 나왔으니 카피한 어둠의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딱지의 방어를 200 낮추겠어 200 낮추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원래 아까는 양혁이 맞아줬는데 이제는 양혁이 퇴장했기 때문에 아까는 양혁이 막아줬지만 지금은 안 되지 패배 이 게임은 알다시피 거의 말빨승부 억지 게임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의 이상한 방식을 삭제하고 승리해보세요. 그니까 이대로는 안 되거든. 아까는 양혁이 막아줬는데 이제는 양혁이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아 좋은 생각이야. 공격력 마이너스로 가자. 잠깐만 공격력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자 딱지력 다 썼어요? 그래 마이너스 300이야 마이너스 300 지금 아 연타하면 안되잖아 연타하면 안되잖아 연타도 안해야 되잖아 그치 어둠의 창조신 허로 상대 딱지에게 공격당할 경우 방어력이 그리고 여기다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의 첫 번째 특수기를 먹인다 자 방어력이 마이너스 365네 여기서 카피한 어둠의 딱지의 방어력은 이걸로 무슨 짓이야 12번 마이너스라니 상상도 못했네 그래 마이너스 딱지 배틀에서 공격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상관없지만 방어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딱지는 자동적으로 뒤집히게 된다 또한 이거야. 50% 딱지 룰에 따르면 방어력이 마이너스가 된 만큼 컨트롤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라이프의 데미지다 34 연타를 안 했어야 됐네 연타 안 했어야 됐네 연타 안 하고 갈게요 딱지 배틀에서 또한 신의 압도적인 힘이란 프로딱지꾼에 있어서는 한 줌의 환상과 같은 것 압도적인 힘이란 프로딱지꾼에게 있어서는 한 줌의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진정한 프로딱지꾼 앞에선 신기루와 같지 그래 너 프로다 릴레 너의 딱지는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어 진정한 프로딱지꾼 앞에서의 딱지 배틀이란 극한의 긴장과 딱지를 믿는 용기로 힘을 얻는가 상대의 공방을 카피한다라 상대에게만 의존하는 존재 과연 그것이 신일까? 그래 그게 신일까? 믿을 거는 내 머리입니다 내 대가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발전한 나의 생물 아이디어 우리에게 신은 필요하지 않아 그 쟤도 보면은 완전 사기 스킬 그것만 남발하다가 지금 역으로 당한 거잖아요 창조신 지금.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 사라져라 야 진짜 채팅창에서 공격력 마이너스 하자고 한 사람 누구냐? 대단하다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기고 입털기 스킬 22번. 죽이네요 정말 기적을 일으켰단 말인가 엔티룰로 아 대단하네요 진짜 라에 라임 마이너스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신 슬라임 어둠의 창조신 호로노 슬라임 난 이 세 장의 신을 가져가겠어 다 먹었다 그 후로 난 그 우주 공간을 양혁의 재력으로 같이 탈출했다 우주 공간을 양혁의 재력으로 탈출했대요 아까 딱지 사다가 돈 다 떨어진 거 아니야?
클리어룸. 클리어룸이래? 여기 안으로 들어가. 세이브? 자, 보겠습니다. 제가 제 히로인인데요. 클리어 축하드리고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린이날 기념게임으로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어쩌다 이게 게임이 발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2번 다이나 고미공 다규. 그래 그렇다니까. 그럴 것 같더라니까. 또 세이브? 놓친 패배 엔딩이 있으면 여기서 봐라. 1부 패배 엔딩, 2부 패배 엔딩, 2부 히든 엔딩, 3부 양역 공격 엔딩. 아, 내가 이거 1부, 2부, 2부 엔딩은 다 봤는데 3부에서 왜 아까 그 릴레랑 양역을 공격한다 둘 중 하나 고르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역 공격하는 거는 완전 그냥 멍청한 짓이거든요? 근데 이거 공격하는 엔딩 따로 있네. 그 양역 공격했을 때 엔딩. 뭐? 날 공격하겠다고? 그래, 여기서 양역을 공격했다면 진호 형님이 도움을 내쳐버리다니 후회할 거예요. 멍청한 22번 녀석, 내가 준기회를 날릴 셈이냐? 거기다 그런 공격력으로 도발 데빌 제이스를 발동했던 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셈이지? 그런 건 상관없다. 난 널 공격하겠어. 진짜 왜 공격하는 거야? 왜 공격한 거야 이거? 5초간 결정기 연타하라고? 또? 또? 연타해봤자 지는데 이거? 가라! 오시리스 크림슨 슬라임! 거신을 공격해! 한심한 당연히 안 넘어가지. 자 그럼 다 거신이여. 난 딱지 두 장을 찍고 다시 강인! 같은! 임시디! 그니까 왜 공격했어? 게임 오버야? 엔딩이 아니네요? 심지어 게임 오버 되고 타이틀로 돌아가 심지어. 22번씨 지금 어딘가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의 딱지 배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딱지방을 검색해보세요. 딱지형 오픈 카톡방 링크. 이거 오픈 카톡방 만들었냐 이 게임. 끝났다. 다 했습니다. 아, 딱지왕 1부 2부는 이미 올렸었고요 3부 오늘 했는데 끝났네요.